허리를 틀어서 이렇게. 깜짝이야. 여기서는 몇 년 했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오지는 댄스 동아리 오지구형. 오늘의 입부 희망 학생을 소개할게. 꿀타래보다 달콤한 목소리에 말썽꾸러기. 잘 봐봐, 이런 기분을 느낀다면 내게 빠진 걸과 김태래. 리키 비주얼 자랑 또 시작했어요. Young and rich, tall and handsome, cutie, sexy 하단 이과 리키. 정시로 데뷔 성공한 비율 천재 꽃사슴. 감정은 숨겨도 난 안과 김규빈. 07년에 태어난 애들 중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 백구영 저리과 한유진. 아, 조조한데? 아, 문 부서지겠네. 누구세요? 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아, 선배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 할까? 둘, 셋. D1, B 더 원. 안녕하세요. 제로 베이스 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지구 형의 제로 베이스 원이 찾았습니다. 박수. 뭐 하는지 알고 왔어? 동아리라 들었습니다. 동아리라고 들었어. 댄스 동아리? 내가 이제 그 동아리 회장이야. 왜 없지? 불안하게. 자, 그러면은 퇴레 거기 앉은 김에 바로 입부 테스트 가볼까? 볼까요? 테스트를 오랜만에 보네. 안녕하세요. 뭐냐? 잡아라 히로, 기분을 느낀다면 내게 빠진 걸과에서 온 김태래입니다. 태래, 그러면 오지구 형에 가입하고 싶은 이유가 뭐야? 저요? 저 또 댄스에 열망이 많기 때문에. 아, 요즘 진짜 댄스 욕심이 진짜 많아요. 아, 심지어 우리 데뷔 앨범에서 메인 댄서를. 메인 댄서? 아! 제로 베이스 원의 메인 댄서가 테레라고? 이거 큰일 난다, 우리. 나 큰일 나. 대박인데? 오지구 형에서도 이제 메인 댄서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지? 아이, 뭐, 그렇게보다는 이제 또 춤을 많이 알아가보고 싶다. 알아가보고 싶다. 아, 부끄러워하네, 또. 그러면은 봐야지. 1부터 몇까지 번호 중에 하나를 골라봐. 그러면은 그 번호에 있는 미션을 줄게. 여기가 오지구 형이니까 9번을 하겠습니다. 아, 9번? 네. 에이티즈의 멋? 오, 컬백. 스윗하게 추기. 멋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알아, 근데? 대면식 무대 때 했잖아요, 쌤. 아? 대면식 때 했었었는데. 와우. 웁스. 멋있었어. 네. 백구형 인성 논란 해가지고. 스윗하게 어떻게 추지, 이걸? 아, 너 원래 스윗해서 그냥 쳐도 돼. 알겠습니다. 잘 봐봐, 이런 그 표정으로 쳐봐봐. 아, 그 표정만? 오케이, 표정만 잘. 자, 준비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런 게 바로 멋인기라. 야, 원래 안무에 이런 게 있어? 이게 원래 이렇게 막 쉐이킹을 하진 않는데 저희 팀끼리 연습하면서 제가 평소에 이랬는데 이걸 써버렸네요. 순발력이 아주 좋아. 아, 좋습니다. 입부 통과! 아, 많이 후회지셨네. 아니, 많이 이게 낮아지신 거 같아. 너그러워지셨네, 생각보다. 뭐지? 아니야, 진짜 잘했어. 오케이, 자, 리키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 안녕하세요. Young and rich, tall and handsome, sexy cutie 하단 이과 리키입니다. 나도 몰랐겠지? 그때만 해도 Young and rich, tall and handsome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될 줄은 몰랐겠지? 딱 1분 PR 한 번 하면 끝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 나도 계속해. 너네한테 한마디 잘못했다가. 리키는 오지구 형에 왜 오고 싶었어? 저 K-POP 춤 관심 있을 때부터 항상 고용생 만드는 춤 좋아해요. 아, 진짜로? 네, 그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 네. 저렇게 되고 싶다. 네. 백구 형처럼 춰보고 싶다. 아, 인생에 네. 단 한 번이라도. 맞죠? 아, 예, 예. 리키도 그러면은 교환 숫자 한번. 3번 하겠습니다. 3번? 네. 엑소의 러브샷!
슬 710%로 주기. 710. 어 이거는 리키한테 딱이다. 왜 러브샷이 좀 섹시하냐. 안 떨려? 진짜 떨려요. 연습할 때 진짜 그 마음에 그거 있어요. 뭐?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아 그 선생님 앞에 지명. 아 보여주고 싶다? 네. 진짜 진짜. 캐러밀 레스트를 시작합니다. 오케이 준비됐어 리키? 네. 와우. 아 처음부터 하는구나. 오. 어 눈빛 좋아. 오! 오! 아! 오! 너무 나나나나나나나나 아니 이렇게 잘 추는지 몰랐어요. 너도 몰랐을 거 아니야. 러브샷을 백구 형 앞에서 하게 될 줄. 어 오늘 진짜 작은 꿈 이뤘어요. 와. 야 리키 잘하네. 메인 때서 좀 위기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 리키 바로 프리패스 통과. 기분이야? 네. 오케이. 자 규빈 왜 이렇게 아 웃고 있지? 나는 저 웃음이 너무 무서워 오늘. 자 규빈이 자기 소개 한번 해볼까? 일어나서 하는 건데요. 아 오케이. 아 감정은 숨겨둔 난 안 가. 아 너무 재밌다. 아, 진짜 너무 재밌다. 아 그만해 주세요. 안 돼요. 규빈은 오지구 형의 왜 가입하고 싶을까? 춤을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말할 게 좀 많기 때문에 입부를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규빈이 그러면은 1부터 100까지 중에 좋아하는 숫자는? 100번 하겠습니다. 100번? 스트레이 키즈 백도. 오 마이 갓 여기 백도 하는 사람 3명이거든요. 저 빼고 다 백도예요. 여기 다 백도. 백도를 이 3명보다 훨씬 더 백도. 섹시하게 추기 배우겠습니다. 아 그러네. 아, 근데 알겠습니다. 섹시하게 해야 돼. 깜찍 뽀짝 말고 완전 막 더럽게 막 입술 좀 쓸고 혀 내밀고 입술 좀 닦고 뚱뚱뚱뚱뚱뚱. 어 맞아. 아니 되는 대로 해.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가 가는 길이 곧 길이야. 음악 주세요. 너무 헷갈려요. 안무가 너무 잘했네. 내밀었어? 혓바닥? 아니 까먹었어요. 혀는 내밀고 있으면 돼. 혀를 내밀고 있으면 돼. 아, 저는 제 신나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 테레가 한 번만 살짝만 보여줄까? 자 백도 음악 주세요. 아, 섹시테레, 섹시테레. 이제 규빈이도 열심히 했으니까 입부 통과. 감사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 유진이 아들이죠. 자기 소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백구형 저리과. 에서 온 한유진입니다. 올 것이 왔죠. 올 것이 왔어. 완전. 과 이름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진짜 이건 저도 인정할게요. 저도 인정할게요. 다시 한번 저희 선배님께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오, 다시 한번 오케이. 아, 연결하다. 그러면 유진이도 1부터 100까지 중에 한번 번호 한번 뽑아볼까? 네, 그럼 18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2023년 버전의 태민의 굿바이. 오, 와. 이거 유명하죠? 유진 진짜 잘하긴 해. 그거 유진 진짜 인정해. 자, 굿바이 음악 주세요. 슬슬히 걸어가.
떨어지는 꽃잎이 마치 인사하듯이 이 세상 속에서 환히 피어난 꽃이요. 에이 잘한다? 와, 춤 X다 춘다. 오케이, 자 유진이 기가 막힌 춤 실력으로 입부 통과!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입부 테스트는 여기까지 받고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해봅시다. Let's go! Let's go! 입부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데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그 너네들을 위해서 오지구 형 최초로 선물을 준비. 선물이요? 진짜 선물이요? 그럼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1억이라고 할까? 와우! 짜잔! 뭐예요? 자, 이게 뭐냐면 티셔츠. 우와! 와. 이건 좀 괜찮은데? 멋있는데요, 이거? 아, 여기 우와. 데뷔 원 고. 그래서 연습복인데 이게 그거 아니네. 아 잠시만. 재배원 구형. 재배원. 딱 봐도 누가 봐도 재배원 구형인데. 오. 진짜. 와 그런 깊은 재배원. 뜻이. 이게 또 아들이 사회 나가면 아버지가 이렇게 막 양복 한 벌 맞춰주고 이런 그 느낌으로 연습복을 한번 맞춰봤는데. 마음에 들어? 아 너무 마음에. 네. 너네 이거 버리고 가면은 이거 다 걸리거든? 아유 저 맨날 입죠. 모니터링 한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트위터에 김태래. 자기 전에 트위터에 김태래. 그래서 이거 꼭 저기 멤버들 챙겨주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데뷔를 하는데 타이틀곡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타이틀곡? 저희 데뷔 타이틀곡 제목이 인블룸인데 여름에 듣기 좋고 되게 상쾌하고 뭔가 청춘의 이야기를 담은 곡인데 뭔가 청춘이 마냥 그렇게 밝고 활기차지만은 않잖아요. 정말 청춘의 이면에 그러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불안정함을 담은 곡이어가지고 테레가 하이라이트 부분 짧게 한 소절 아큐 난 그저 모르는 채 반복해 day after day 결말은 변함없대 또 난 달려갈게 이런 느낌. 노래 잘하긴 한다. 노래만 몇 년 했냐? 자 이제 질문을 갈 건데 너 준비물이 좀 있어. 준비물이요? 미니 코너 이제는 말할 수 있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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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말할 수 있다구요.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이네요. 네. 오늘은 너네들이 쌓였던 걸 모조리 털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서 이런 걸 준비를 했지. 가볼까요? 네. 뜯어볼까? 궁금한데? 나왔구나. 영웅만 몇 년 했냐? 들었을 때 월 방송으로 봤을 때 솔직한 기분. 할 말이 많죠 저희들은. 사실 영웅만 몇 년 했냐는 유진이한테 간 말이었고요. 저한테는 이건 내 아들도 하겠다고 왔었죠. 남빈이 그때 배운 지 얼마나 됐었지? 하루 됐습니다. 한 시간이었어요. 배우고 이동해서 레슨을 바로 받았어요. 들어오실 때부터 그냥 비장하게 들어오셨어요. 저희가 틀리실 때까지 시키셨어요. 결국 틀려버렸죠 저는. 네, 무너져버렸어요. 어떻게 잘해? 방금 배운데. 네, 좀 억울했다 이 말입니다. 억울했다. 삶이 그렇게 또 순탄하기만 해도. 다음 유진이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영준 선생님이 구형 선생님과 춘선이 닮았다. 아 그렇지. 그 말을 들은 후부터 일단 저는 찍혀 있었습니다. 아 그치 그때부터 이제 스토리 라인업은 이미 짜져 있었던 거지. 발에 이렇게 하나 틀렸는데 거기서 너 뭐해? 일단 여기서부터 일단 전 큰일 났어요. 별나다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근데 뭐 억울하고 이제 뭐 좀 그랬을 순 있으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반론의 기회가 없구나.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따뜻하다라는 느낌의 디렉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때 당시엔 안무가 좀 많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표현하는 방법이. 막 했는데 좀 이상해요. 그럼 약간 고민을 하시다가 대래요. 이렇게 하고 딱 바꿔주시고 쿨하게 가셨거든요. 그래서 영웅만 몇 년 했나? 그거 너무 그래서 입금 얼마 받았는데요?
다음 질문. 당시 장하오의 표정이 화제가 됐었는데 짜잔. 딱 그 표정. 하오 형 이런 표정을 해요? 하오 형 이런 표정 보신 분이 있나요? 혹시? 저도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본다? 저도 처음 봐. 이건 정말 억울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나오는 표정인데 이게 여기서 나오네요. 우리 화보 찍을 때 멋있는 척 해야 할 때 이런 표정도 안 나와요. 이 절대 안 나와요. 네. 이건 진짜 찐텐. 입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요? 네. 나중에 하오 만나면 한번 웃겨줘야겠다. 안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럼 넥스트. 그래서 영호 진짜 몇 년 했는지? 오. 어? 몇 년이 아니라 저희는 2주 했나? 우리 사실 안무가 매일 바뀌었어요. 진짜 근데 이게 영호만 몇 년 한 것처럼 잘했어. 넘어가시죠. 늦었어? 좀? 네. 많이 늦었지? 갈고 왔구나. 뭐 이러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다들? 저 오케이 자 넥스트! 으쌰! 네 안무 촬영용으로 지급된 패드. 솔직히 몰래 내 이름 검색했다 안 했다. 야 이거는 네,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이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검색을 해볼 수밖에 없어. 궁금하잖아. 스토리가 많았으니까. 우리 다이나믹해가지고. 다이나믹해? 네. 우리 진짜 모든 방법 다 찾았는데 그 안무 홀 맨 뒤에 이렇게 붙이고 앞에 이렇게 각도 찾아야 돼요. 아~ 네. 그리고 작가님 이거 말해도 돼요? 아 작가님 여기 갈 때 제일 빠르게 아 홈버튼 홈버튼 아 리키는 그랬다고 합니다. 리키 형 그래서 걸렸어요. 야 잠깐. 네 저 사실 한 세 번 걸었어요. 세 번 걸렸어?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이런 이제 좀 뭔가 쌓였다 하는 친구들은 보고 지웁니다. 근데 이 친구는 보고 그대로 냅둬요. 작가님 오시니까 그냥 바로 홈버튼 누른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기록이 남죠. 그대로 남겨놓은 거예요. 아, 저 아니에요. 이 친구였어요. 할 수도 없는 게 중국어로 어쩌고 저쩌고 리키. 아니 나 억울해. 어쩌고 저쩌고 리키. 원래 그 그러니까 작가님이 화나셔가지고 그걸 배경화면에 설정해 놓으시고 리키 경고 그만해 제발. 또 다 방법이 다 다양해요. 옷이 좀 오버핏이다 보니까 이제 배에 잘 숨쳐서 이게 자연스럽게 화장실 가고 있습니다 하고 애들 다 쓰니까 이제 화장실 이제 변기 칸에 들어가서 한 시간 정도로 안 왔던 것 같아요. 변비가 세게 걸렸네. 그렇죠. 근데 사실 알면서 많이 봐주셨어요 다들. 짜잔. 카메라로 가득한 합숙소 연습생들의 비밀 장소는 없었는지. 이제 장소가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건조실이라든지. 건조실에서 거기서 막 다들 얘기하고 잡담하고. 아, 그러니까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네, 이제 카메라 있는 데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토킹을 거기서 하는 거죠. 그냥 원래 진짜 하고 싶은 말. 사실 막 거기서 네. 마스터들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다거나 있어. 마스터님들 얘기는 솔직히 잘 안 나와요. 네, 그냥 별로 막 없죠. 그렇게 핫하. 마스터님 막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셨지 않습니다. 없어요. 저희는. 아무도 없었어요. Respect, respect. 네.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 뭘 잠깐만. 저만 사실 구형 선생님 여기 조금 했습니다. 건조실에서? 근데 얘는 카메라 있는 데서예요. 근데 그게 방송에 안 나왔지. 나오면 지금 데뷔 못해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 방송에서 마스터님들끼리 모여서 삼고 싶은 아들이 다 있으신지 한 번씩 다 말하셨어요. 백구영 쌤은 내가 삼고 싶은 아들은 아직 살아있다. 네, 생존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그때 이제 파이널 전이어가지고 네. 이제 공개를 하시죠. 아니 뭐 아들 삼고 싶... 아는 것 같은데. 작가님들한테 얘기했죠, 제가 그때. 나 그때 이제 유진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때 방송에서 백유진이 그건 뭐예요? 내가 그랬나? 네, 무대하는데 갑자기 백유진이 이랬어. 잘하면 다 이제 백시지. 잘한다. 그랬어. 그렇군요. 만족스러워 이제? 좋구나. 전 사실 정말 몰랐습니다. 아, 그래? 너무 알았던 표정인데. 너무 알았는데. 또 너무 가지. 그래? 기대도 안 했다 나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애교 3종 대 옆 멤버한테 엉덩이 세게 맞기. 하나 둘 셋. 엉덩이 세게 맞기요. 엉덩이 세게 맞기요. 히트. 엉덩이 세게 맞기. 오케이. 자 일어나. 에? 저기 뭐 터치 말까지 하면 돼요. 해야지 바로. 그냥 지면 아니에요. 자 엉덩이 세게 맞기. 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가면 쌤도 맞으시는 거 아니지? 아니 쌤도 하셔야죠 그러면. 좋아요. 뭘 좋아해? 정하세요. 나 애교 3종 할래 그러면. 애교 보기 싫어.
되니까 맞는 걸로.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가는 걸로. 아, 재밌다. 아, 잠깐만. 아, 나. 아, 그냥 풀 스윙. 오, 좋았어. 오, 야, 근데 세다. 에잇. 이거 봐라. 제로 베이스만 팀워크. 아직 이제 이제 바꿨어. 이제 바꿨어. 왜 넓은 데로 올라가지 유진아? 어, 메인 왔다. 무기를 장착하고. 무기를. 아, 이거. 아, 이거 방어구를. 어, 전화. 아, 여보세요? 예. 아, 갑자기 높아지네요. 이게 살다 이런 날이 오는구나, 유진아. 빡, 그냥 허리를 틀어서 이렇게. 갑자기야. 때리기 전에 멘트 좀 쳐야 돼요. 아, 오케이. 여보세요, 몇 년 했냐? 한번 쳤구나. 유진아, 손이 맵네. 이것만 기다렸지, 오늘? 아, 진짜. 우리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 게임. 이제 데뷔를 하면 예능도 엄청 많이 찍고 할 텐데 네. 이제 좀 예능 연습 좀 해야 되니까 그쵸. 몸으로 말해요. 아, 몸으로 말해요.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토끼. 아이쿠. 멍. 타조? 어? 강아지. 고양이. 멍! 으아, 멍! 멍! 가자! 근데, 갑자기 말을 배웠네? 멍! 거북이. 아, 좀 작아졌는데? 멍! 늑대. 멍멍멍멍. 멍멍멍. 다 왔는데. 에스프레소. 목소리. 아니, 저거. 멍. 모기, 파리. 모기. 아, 모기. 멍. 멍. 아, 아파. 뭔데? 벌새. 벌. 멍멍멍. 멍멍멍. 고릴라? 멍멍멍멍. 길냥이. 아니, 아까랑 다르게 뭐예요? 아, 패스. 멍. 사마귀. 망. 나무늘보. 거. 할 수 있어. 아. 멍멍. 멍. 멍. 아, 안 되겠다. 귀신? 3, 2, 1, 타임 오버! 센스가 없다. 동물이라면서요. 사람도 동물이긴 해. 네, 6문제 맞히셨습니다. 야, 잘했어. 그건 인정. 잘했어. 야, 근데 이제 테레랑 리키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Let's go! 아, 이거 쉽다. 냐옹 냐옹 냐옹. 하고 싸운 거야. 오케이. 이렇잖아요. 냐옹 냐옹 냐옹. 냐옹 냐옹 냐옹. 람빛나. 올스타? 원스타? 투스타? 리키 투스타였거든요. 센터? K센터? 냐옹. 차한빈? 와! 어떻게 맞췄어? 오, 괜찮아. 아유, 너무 쉬워, 이거. 백돈. 아유, 너무 많이 난이도가. 벌써. 냠냠냠냠냠. 남자가 사랑할 때. 언니. 잉블룸? 벌써 합시다. 잉블룸. 꼬치. 냠냠. 꼬치. 패스. 오케이. 아, 장미. 모르겠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명, 명, 명. 러브킬러? I'm a slave, I'm a chill, I'm a kill. 그냥 명. 김규빈? 아! 방금 그냥을 들은 거 같은데요. 네. 네. 그냥 명. 네. 명. 제로 비스 원. 와, 예. 아, 너무 쉽잖아요.
성한빈 립제이쌤? 아아 아, 미안 미안 어, 너 필요한 거 응? 진짜 진짜 네가 제일 필요한 거 미안 생각해봐 인정할게요 미안 컷 끝 끝! 타임 오버 모르지 뭔지 이거 뭐 맞춰 몇 개 맞췄죠? 아 무조건 아, 무조건 이겼어 자 테레 리키 팀은 나이스 너무 쉬웠다 이거 딱 한 문제 차 일곱 문제로 아니 이거 너무 이겼습니다 나이스 진 팀에게 벌칙을 준비를 했는데요 벌칙이 있네요 바로 요가 포즈입니다 와 요가 와 됐어요 됐어 됐다고 됐어 야 너 오케이 자 단체 질문은 끝났고 개인 질문은 넘어갈 건데 규빈이부터 가보자고 아 우리 규빈이는 자기의 입으로 쥐를 똥강아지 뭐 꼬물이 꽃사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자기의 그 귀여움에 취해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사실 귀여움보다는 다른 게 좋아요 근데 전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제로즈 분들이랑 팬분들이 그렇게 봐주세요 아 뭔지 알아 유진이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귀엽긴 한데 그러면은 여기 지금 다른 멤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네 명 중에 누가 가장 귀여운지 한번 물어볼까? 여보세요? 지웅이 형! 유진이랑 테레 형이랑 리키랑 저 중에 형은 누가 제일 귀여워요? 누가 제일 귀엽냐고? 네 지웅이야 아 지웅이 형 유진이 형 귀엽지 너네 다 귀여워 근데 사실 내가 제일 귀여워 빨 내가 제일 귀여워 빨 그렇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어요 이거였어? 와 나이스다 이걸 나이스네 아, 그렇다고 합니다 규빈이가 근데 진짜 비율이 엄청 좋잖아 그렇죠 나 솔직히 근데 처음에 내가 규빈이 봤을 때 그 이렇게 그 걸어 나올 때 있잖아 와 좀 솔직히 좀 말도 안 된다 생각했거든 그러면은 얼굴 크게 한번 재볼까? 가로 세로 오 좋습니다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잠깐만 일단 얼굴 길이 눈썹부터 턱까지 13.5 오 13.5 13.5요 네 왼쪽 광대 끝에서 오른쪽 광대 끝까지 비슷한데? 근데 14.5? 14.5 와 말도 안 돼 어떻게 와. 이렇게 빠라빠라빠 리키 개인 질문 가볼게 리키가 생각하는 그 미남의 조건이 있다면? 리키랑 닮으면 돼요 그냥 본인의 노릇을 리키랑 닮으면 된다? 자 그러면 제로베이스 1에서 지웅이랑 리키랑 굉장히 그 뭔가 좀 미남즈라고 해야 되나? 전 처음 들어봅니다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네 김시총은 이따 쳐 네 이따 치자 이따 치는데 지웅이 보다는 내가 이게 낫다 뭐 이런 게 있어 이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말해야 되죠 이거 가능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네. 일단 저랑 지웅 형 핸섬 그 단어 잘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예. 근데 누가 더 영? 아! 누가 더 rich? 아! Who's taller? 영의 rich 핸섬까지 둘 다 인정할게 자신감이? 어디 봐? 말하고 있었어 우리 못 들은 거지? 아니 리키가 근데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소문이 있어 이야. 방금 또 본인 입으로 팩트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일론 머스크랑 리키랑 누가 더 부자야? 아 마스크 형 와 마스크 형 제가 사실 어제 집으로 놀아 갔어요 같이 수영을 했는데 수영은 제가 마스크 형보다 더 잘하는데 근데 수영장 진짜 커서 동이 마스크 형 더 많은 것 같아요 오케이
테레가 노래를 진짜 잘하는데 아이고, 이대로만 간다면 정말 음악 부분에 굉장히 정말 대단한 위인으로 남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의미에서 뭐 선택해 본다면 마더 테레사 대 김테레. 아 이게 잠시만요. 누가 더 훌륭한 위인인가? 아 당연히. 아 빠르게 빠르게. 마더 테레사님이죠. 아, 아 네. 그러면 더 달콤한 건 꿀타레 대 김테레 목소리. 아 이거 하나 둘. 아 제 목소리죠. 그럼 더 잘생긴 건 이종석 대 이종석 닮은 김태래. 3, 이종석! 2, 1! 선배님이죠. 아, 큰일 날뻔했네요.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팬들 사이에 이제 최대 화제 중인 하나. 테레쇼! 테레쇼. 까인하게 한 곡 한번 뽑았으면 좋겠는데. 오지구 형에서도. 아 그러면 또 아, 기타가 또 배치가 돼 있었네요. 기타가 여기 있네요. 이 기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철저하지. 아, 튜닝 돼 있나? 아, 돼 있네요. 아, 저희 추억 회상하면서 같이 한번 난 빛나나 한번. 오. 쌀. 우린 빛나, 난 놀아서 빛나, 난 빛나. 꿈꿔왔던 나 큰 난 빛나. 더 높은 곳에서 난 빛나, 빛나. 와, 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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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빠가 아니야, 오빠? 와! 와, 나는 기타 치는 사람이 너무 멋있게 보이더라고, 진짜. 자, 그러면 이제 유진이 한번 가볼까요? 네. 유진이. 유진이가 마지막 우리 그 파이널 생방송 때 V로 네. 마지막에 이름이 불려졌는데 아... 이름이 불리기 전에 이제 서서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여기서 살짝 진지하게 말하면 사실 제가 진짜 감사하게도 상위권이었잖아요. 순위가 탑라인에서 상위권이었는데 거기서 5등에서 아마 떼창이 불렸었어요. 한유진 한유진 아, 맞아, 맞아. 그리고 3등에서도 한유진 한유진 아... 계속 불러주셨는데 제가 안 불리니까 너무 미안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거기서 데뷔를 못하면 진짜 정말 미안하게 미안한 감정이 그냥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서 그 뒤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또 감사한 마음이 아주 가득하겠구만. 그래도 중학생 때부터 관상만 보고 테레가 좋은 사람일 것 같다고 했었는데 나부터 해가지고 뭐 리키랑 규빈이도 좀 관상 좀 봐주면 안 돼? 오 관상 왕의 대상인가? 아 규빈이 형이요? 후회 없이 살 것 같은 사람. 왜냐면은 규빈이 형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다 이룰 것 같아요. 아 관상 보고 하는 말 맞지? 맞아요. 아 그래? 리키 형 부자가 될 상. 아니 이미 부자라서 돈 뿌리고 다니는 상. 좋다. 옆에 붙어있으면 돈 뿌리고 다니는 상? 살짝 머리 색깔이 진짜 그런 상인 것 같아. 달러 색깔. 어 그렇네. 머리가 달러 색깔이네. 살짝 달러 색깔이긴 한. 달러 색깔이. 구형 선생님이요? 구형 선생님 밥상. 아 잠깐만. 밥상 얘기가 나서 말인데 급식 유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급식 메뉴는? 오. 오. 야 이건 궁금하다. 나도 있었어. 쌀국수. 아 쌀국수가 쌀국수 지금도 먹잖아. 저는 식판에 쌀 면이 이렇게 있고 아, 국수에 아, 국물 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아 맞다 이렇게 넣어서 3분 있다 먹어야 돼. 살짝 불려가지고 야 그럼 이제 이거 이제 방송 나가면은 그 유진이 모교에서 한유진 세트 해가지고 네, 한유진의 날 반대로 싫어하는 메뉴는 싫어하는 메뉴요 가지 버섯 가지 아, 아까 그런 잘하네. 이유 규빈이가 또 이렇게 제로베스원 멤버들 중 특히 우리 막내 유진이가 나한테도 그렇고 형들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 같은 거야. 특히나 너네한테 나 말고. 그래서 이제 한 1분 정도만 야자 타임을 해보면 어떨까? 1분 좋아 좋습니다. 평소에 다 이미 하고 있어요. 아 반 야자 타임 하고. 야 이게 왜 팬들의 요청이 쇄도했다고 적혀있지? 팬들의 요청이 쇄도했던 백구영 선배와의 야자 타임. 아 좋다 1분 다 쓰겠다 여기서 너네들 인생에 딱 1분 허용된 반말의 시간 자 레디 시작 일단 오렌지 주스 따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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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형아 조심 좀 해 아, 미안해 왜 자꾸 떨어뜨리는 거야 이거 리키 할 말 없어? 할 말 많을 것 같은데
너 투스타 준 사람이야. 오. 아 맞아. 혹시 그때 나 감기 걸리는 거 뭐라? 몰랐어요. 나 그때 독감 걸렸었는데. 그렇게 심하게 말을 하면 어떡하지? 아, 아 좀 서운할라 그래. 진짜 아들도 남빛나를 할 줄 아나? 가능한가 그게? 아, 뭐 열심히 하면 얘 더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우리 데뷔 후에 랍샤 같은 안무 좀 줘. 오케이. 나이스 마무리. 아,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아예 근데 이런 걸로 나는 전혀 그런 게 없어. 아 그래 오늘 일단 준비했던 우리가 질문들을 다 끝이 났고 마지막 이제 하나 딱 기억난다. 그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데뷔 준비 시즌이라서 바쁘고 막 예능도 많이 나갈 텐데 오지구 형 어땠어? 괜찮았어? 너무 재밌었어요. 제일 재밌는 거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서바이벌에서 이렇게 선생님으로 뵀던 구형 선생님을 선생님의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또 저희 레슨 해주러 말을 못하겠어요. 왜 부끄러워? 또 저희 레슨 해주시러 와주세요. 오케이. 저는 되게 요즘 되게 바빴을 때 이제 받은 스트레스를 여기 한 방에 날리는 기분이었어요. 마스터님에서 뭔가 이제 진짜 학교 선배님이 된 느낌? 되게 편하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오늘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다행이다. 진짜 우리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또 다시 쌤 짜는 나무 하고 싶어요. 아 오케이.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번 나무 제스처에 사실 그 런미라이 때 한빈이 형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쏘는 게 구형 쌤이 도와주신 제스처였거든요. 기억나세요? 알려주신 거 해도 되냐 했는데 해 왜 안 돼 이러셔가지고 이번 데뷔곡 제스처에 넣었습니다. 오! 다음은 되게 감사하다 말을 하고 싶었는데 카메라한테 한번 쏴주세요. 네. 정말 찍은 예능 중에서 제일 편하고 재밌게 잘 놀다 간 것 같아요. 아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제로베스 원 친구들 진짜 너무 자랑스럽고 일단 네. 아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죠. 예. 쌤도 저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요즘 핫하다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진짜. 이야. 이게 요즘 없어서 못 구한대요. 아 진짜로? 우리 딸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너무 귀엽다. 너무 고마워. 아. 와우. 좋았어.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로베이스 원의 이번 타이틀곡 안무 영상으로 우리 동아리 그 홍보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 괜찮겠어? 좋습니다. 오케이. 네. 준비했어? 네. 네. 오케이. 자, 렛츠고. 가보자! 영상 찍으러 가보자! 네! 렛츠 고! 아침이 와 어제와 달라진 눈부신 light 눈을 뜨면 꿈추렸던 꽃잎은 피었나 알고도 겁없이 뛰어들어 더 깊이 빠져들어 네 입술 끝에 꽃 피우면 내 영원히 지지 않게 불러줄래 cause you're my way Come on 난 그저 모르는 채 반복해 day after day 좀 말은 따라야 돼 두 남 달려는 게 알기로 알고
because of you. Yeah, it's you. 자, 우리 멤버 중에 말이야. 당장 지금에 최애를 한 명씩 골라줘. 자, 바로 3, 2, 1. 규민이 형인 것 같아. 오케이. 자, 테레. 3, 2, 1. 규빈이요. 리키, 3, 2, 1. 규빈이요. 어? 규빈이, 3, 2, 1. 지웅이 형이요. 지웅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웅이, 오케이. 자, 세 명이 규빈이를 골랐지만! 규빈이는 이 세 명 중에는 없다. 네가 진짜 눈치 없다. 너 걸어서 와. 걸어서 와.